액션.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조선 후기의 사회입니다. 사회변동대 657쪽부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오늘 페이지 657쪽부터 조선 후기의 사회인데 조선 후기 드디어 아유 많이 왔어요. 사회변동. 사회변동.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 구조를 배웠거든요. 또 경제 생활 조선 후기에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657쪽부터 또658, 9 그다음에 넘겨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657쪽에 보시면 조선후기 봉건사회 해체기 18, 19세기 사회 변동해 놓고 신분제 동요하고 부세제도의 개편 이렇게 돼 있죠. 신분제가 동요되고 해체되고 있는 모습과 또 부세제도가 그 조세제도가 어떻게 개편되고 있는지 신분제도 동요, 부재제도 개편, 또 659쪽 보면은 향촌 지배구조의 변동. 아,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구향과 신향의 대립, 또 향촌 사회의 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령권은 어떻게 또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또 넘겨 보시면 660쪽에 그런 가운데 조선 후기는 신분제도도 이제 무너지고 이제 농민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면서. 농민의식이 성장과 농민의 저항이 나타나면서 또 19세기에는 아, 이것이 대규모 이제 밀란의 형태로 터진다.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항쟁의 다양한 형태. 요번에도 최근에도 시험에 자주 나오듯이 19세기 초반에 홍경래의 봉기하고 또 19세기 후 중후반에 곧 63년도, 62년도에 임실농민 봉기 이런 것들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서북민항쟁이라고 보면 662쪽에 되어 있어요. 평안도 농민항쟁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주 고리타분한 노땅들 뭐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 들어가서 내는 경우는 뭐 홍경래의 난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요즘에 조금 더 이제 소장파학자들 소장파를 하더라도 다 50 넘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냈을 경우에는 평안도 농민항쟁 혹은 평안도 농민전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내기도 합니다. 또는 서북민의항쟁 이렇게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문제를 내는 걸딱 보면 누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아주 중요하고 또 넘겨보시면 664쪽에도 1862년 농민항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진주 농민 봉기, 그 유계춘을 중심으로 한 진주 농민 봉기를 비롯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임실 농민 봉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습니다. 요거 이렇게까지 정리. 665쪽까지가 아주 정리가 잘 돼서 흐름으로 읽어보기 아주 좋은 책이니까 요 부분을 잘좀 읽어서 조선 후기를 좀 감잡는데 다른 책안 봐도 될수 있게끔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책이 좀 볼륨이 두꺼운 거예요. 제 욕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다른 책을 따로 뭐 교과서 같은 걸 읽어보려면 어차피 교과서가 이 정도 두께 한 250페이지 정도의 교과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하더라도 그런 분량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륨이 좀 두꺼우니까 다 욕심이죠. 그래도 제대로 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에 넣었으니까 읽어보시되 자 이번에 이제 666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제 구조의 변화가 바로 그 배경이 됩니다. 자 이걸 배우려면은 경제 구조의 변동 요걸 한번 써보죠. 조선 후기에 경제 구조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구조의 변동이 곧 배경이라든가 또는 계기가 됩니다. 혹은 원인 뭐 이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사회 변동을 이끌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회 변동이다라고 적어놓으면 사회 변동. 요 사회 변동의 구체적인 형태는 뭐냐면 모습은 조선후기 이제 신분제가 무너져 간다는 얘기죠. 신분제 해체 이렇게 보면 돼요. 신분제 해체. 그러니까 신분제가 해체되면 여러분들 조상은 좋은 거죠. 그지?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은 이때부터 이제 가세가 기울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노비들 도망가고 실제로 그랬어요. 또 도망노비라든가 또 이런 노비들한테 또 고초를 겪었던 게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이제 고초를 겪었다고 내가 역사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신분제 해체 평등성은 좀 높아지는데 사회변동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요걸 배우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영향이 되는 거죠. 영향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건 겁니다. 그죠? 결과가 사회 변동인데, 그럼 이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산업의 발달이었어요. 그럼 요거는 산업의 발달인데, 산업의 발달이에요. 산업이라는 말 자체도요,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요게 산업의 발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산업의 발달은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무역 면에서 생산력이 증대했다는 얘기죠. 그죠? 뭐 농업이라든가, 논농사, 밭농사, 농사기술, 농서, 농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상업, 그죠? 상업 또는 무역, 또 수공업, 수공업, 광업 이런 분야를 어저께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산업의 발달은 결국은 생산력 발전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 민영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이런 분야에 의해서 결국은 생산력이 발전하더라. 생산력이 증대된다. 그런 얘기했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성장 이런 말은 화폐경제도 발달했었잖아.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18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영국에서부터 벌어졌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급격한 사회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제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요소가 결국 일제 시기에 일본 놈들이 주장했던 우리 사회는, 그 조선 사회는 정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 그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경제 구조의 변화는 그런 급격한 산업혁명은 없었어도 자본주의적인 내재적 성장 요소가 있다. 이런 요소로 우리가 반박을 할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건데, 이 생산력의 증대, 결국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후기에 외부에서 이식하진 않았지만 자본주의가 내재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이것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성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돼. 내재적으로 안에서부터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성장.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의 싹이 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맹아라고 돼요. 틀맹자, 싹아자. 우리가 발아현미 그러잖아. 싹아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싹이 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이걸 토대로 가지고 나타난 영향으로서의 사회 변동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런 요소가 나타납니다. 크게 다섯 가지인데, 첫째로 양반수가 겁나게 증가합니다. 양반수의 급증.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양반이에요. 양반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급증 이런 말로 할수 있는데, 이 양반수가 증가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합법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합법, 뭐 불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은 임진왜란 중부터 납속이라든가 공명첩 같은 거, 납속책이라든가, 사실 이 납속책은 고려 말에도 있었습니다. 납속보관제라 그래서 시험에도 잘못 낸 적도 있는데, 고려시 납속이라는 말이 이게 조선에만 쓸수 있는 말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쌀을, 경제적인 급부인 쌀 같은 것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신분을 환속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게 우리가 납속책이거든. 납속책. 그다음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또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 많이 이제 실시됐던 것이고 조선 후기에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비울공자야. 그래서 이제 직첩 자기 이제 관직의 임명장을 이름란을 비워놓고 그래놓고 발급하는 겁니다. 사가라고 하는 거죠. 임진왜란 중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각 도의 관찰사한테, 곧 팔도죠, 8명의 관찰사한테 자기가 관할하는 도에 각각 2만 장의 공명첩을 발급하면서 재정을 충당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당신을 정이품 가선대부로 임명하면, 이렇게 정이품 가선대부 해놓고 여기다가 이름란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이걸 사가져가서 여기다 자기 이름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직으로 관직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족보에 자기네 또뭐 갑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뽀다구가 이제 생기는 거지. 말하자면 목에 깁스하는 거죠. 아, 우리 선조가 말이야 이런 품계를 가지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상이죠. 허상 사실은 이제 요렇게 공명적 빈 관직 임명장을 발급했다는 거.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16만 명의 양반이 바로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래서 신분제가 위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납속이나 공명첩, 뭐 군공 같은 것도 가능해요. 군공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공로가 있을 경우, 쪽발이에 귀를 몇 명을 뺐느냐, 목을 몇 급을 뭐 효수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신분을 또 풀어주거나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불법적인 게더 일반화되어 있는데, 호적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호적 위조. 족보를 사요. 족보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유생을 사칭하고 다니고, 유생 사칭. 그 다음에 도망, 만임하고 튀어. 이제 이런 경우는 다, 불법적인 것인데, 요 호적을 위조하고 족보를 매입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환부역조라 그래요. 바꿀 환, 부, 애비부, 아버지를 바꾸고, 바꿀역, 조, 조상조, 할아버지까지, 조상까지 바꾼다. 환부역조라 그래. 나 성균관 조교야. 이렇게 사칭하고 다니고, 도포, 이제, 양복이란다. 비단옷 입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만임하고 튀어. 그러면, 자, 요것은, 납속책이나 공명첩, 호적위조, 족보매, 위생사칭은 다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냐면, 요건 모두 경제력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재력 있으면 다 가능한 말. 그다음에 군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용력이지, 그치? 용감무쌍한 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해. 근데 도망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만임이 왜 노비랑 튀겠어요? 이거는 노비의 100% 매력이야. 매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아니, 돈은 만임이 많은데 왜 개뿔도 없는 노비랑 튀느냐? 아유, 이제 마당 쓸고 있는 빗자루질하고 있는 뒤에 뭐 노비를 딱 봤는데, 여름에 웃통 벗고 뭐 식스팩도 있고 뭐 근육 장난 아니고 키는 180 정도 이렇게 딱 되면서, 그다음에 얼굴은 원빈이야. 자기 남편은 완전 개판인데, 자기 남편은 수박 덩어리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원빈이고 막 이래. 아, 그러면 흔들리지요, 마님이. 그러면 얘를 데리고, 자, 오늘은 절에 갈 테니 앞장서거라. 딱 그러는 거야. 가마로 준비할까요? 됐느니라. 해가지고 이제 딱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 시기에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노비 추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예도 있기도 합니다. 노비 추세, 이제 효종 때, 그러니까 명종 때, 이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도망간 노비를 추세라고 하는 건 쫓아가서 잡아온다. 이게 이제 공노비 같은 경우나 산노비 같은 경우, 특히 공노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노비 추세법이고, 그걸 위한 관청이 노비 추세 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감은 관청이라는 뜻이거든. 이건 고려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려 시기에 공민왕 때, 혹은 공민왕 이전부터도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전 토지와 민 백성을 변 바꾸어 판별해서 정 바로잡는 도감 관청, 이런 게 원종 때부터 처음 이제 기록에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의미 있게 대규모로 했던 것은 공민왕 때, 뭐 우왕 때도 있었고 충렬왕 때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노비 전민 변정도감이. 단 여러분이 유명한 것은 공민왕 때가 유명하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해서 양인으로 바꿔주는 조치도 하면서 노비도 이제 추세하기도 했었는데, 조선 시기 태조도 있었고 태종도 있었고 세종도 있었고 세조도 있었고 뭐어 그다음에 명종 때도 있었고 중종 때도 있었고 명종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기에도 도망한 노비를 잡아오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재정 차원도 그렇고 또 일시키려고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명종 때까지 150년간 6번이나 걸쳐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신분제가 이제 무너지죠. 많이 무너지면서 재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다시 노비가 또 필요하고 하니까 노비 추세도감 추세법을 또 이제 실시한 것이 효종 때 보입니다. 효종 때. 그러니까 명종 때부터 효종 때까지 100년 정도 걸리면서 시행하지 않았던 노비 추세 사업을 다시 또 효종 때 이제 실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영화 드라마에서도 있었죠. 영화가 아니라 그런 도망한 노비를
쫓아가서 잡아오는 그런 인간 사냥꾼을 우리가 추노라고 하지. 그지? 뭐 장혁으로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추노 이런 게 TV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정조는 그런 노비 추세관을 혁파합니다. 정조는 조금 더 이제 노비제도 자체를 개혁하고 폐지하려고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또 고용관계로 실제로 뭐 주인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런 경우는 이제 고용관계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정조였어요. 정조. 어쨌건 이런 방법으로 양반수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자, 이 양반수가 증가하면 어느 정도로 증가했느냐. 원래 양반은요. 조선 전기 초기 15세기만 하더라도 전 국민의 5%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무 관직자로 나가고 이런 사람이. 또 점점 중기로 갔을 때라 하더라도 16세기 가더라도 한 8%대 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조선 후기가 되니까 18세기, 19세기 되면은 무려 대구 지역에서는 70.3%가 양반이고요. 의성 지역에서는 뭐 65%대, 울산 지역도 64%대, 뭐 이런 정도로 양반호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그러면 역피라미드 모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양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한 5%에서 8%.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는 개나 소나 다 양반 행세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은 다 역에서 면제가 되죠. 또는 세금 내는 것도 적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신분제가 물러지면 봉건 정부로서는 그렇게 이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양반수가 급증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아, 양반의 희소성은 감소하겠죠, 그죠? 양반의 희소성은 감소합니다. 희소성은 감소한다. 근데 왜 양반하려 그래? 사회적인 차별이 이제 적잖아요. 양반 같은 경우는 지배층이니까. 그러면 또 재정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희소성이 감소하면 양반층 내에서도 또 양반층 내부에서도 계층이 분화됩니다. 똑같은 양반이 아니야. 계층 분화. 자, 우리도 군대 가면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군대 가서 이등병한테요. 이등병 딱 처음에 왔는데 걔한테 병장 옷을 병장 마크를 딱 계급장을 달아줘도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등병입니다. 그게 그 짬밥이라고 하는 시체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50년간 200년간 계속 양반 이 지위를 유지했던 그런 집안은 그런 가풍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법속이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돈 많다고 이렇게 딱 비단옷 입고 이렇게 입혀놔도 그게 안 맞는 거지. 내 옷이 아닌 것 같이. 이런 것처럼 같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그 내에 계층이 분화되는 거예요. 계층이 분화돼서 첫째, 어유 중앙에 권력 있는 권반이 있습니다. 중앙에. 권력 있는 애들 권반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벌열 양반이라 그래. 문벌이 좋은 여러 가문 벌열 양반 이렇게도 부르고 혹은 벌열 가문. 얘네는 경화 거족입니다. 경 서울의 화려한 경화 세도가 큰 족속들 경화 거족이 되는데 걔네 결국 얘네들이 뭐냐면 아주 소수 가문으로서 중앙 정계를 장악하는 거죠. 중앙에 따라서 중앙에. 얘네가 붕당 정치, 그지? 붕당 정치에서 장악을 하고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19세기가 되면 뭐가 되면 세도 가문이 됩니다. 세도 정치하는 거죠. 세도 정치까지 이어지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촌에는 주로 향촌에서는 기존에 향촌에서 대대로 양반 행세하는 애들이 있어. 땅 많이 가지고 있고 지주전환제가 강화됐다고 했으니까 그거 우리가 제지사족이라 그래. 제지라는 건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족. 그 제지사족은 원래 사족이라는 말은 선비들의 족속이다. 양반의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15세기에 양반은 신분제도 할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는 문무관직으로 나간 관직자의 의미 직업적인 성격인데 16세기로 가면서 얘네들이 신분적으로 굳어진 상태의 의미를 사족이라고 많이 불렀다. 그게 굳어진다 그랬죠?
걔네들이 이제 17세기, 18세기까지 가는데 얘네를 이른바 다른 사람들은 구향이라고 불렀다. 그지? 예, 구향. 향촌의 오래된 애들, 뭐 이런 애들, 구향이라고 칭했는데 이 기존의 제지사족은 위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 약화라고 해야 돼. 약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가장 파워가 있었을 때는 16세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조선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는 신분질서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는 이제 개기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제지사족은 좀 약해지고 그전에는 전혀 어디서 개기느냐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아 개기더라. 그래서 개기는 애들이 누구냐? 분홍들이 개겨요. 분홍. 걔네들은 우리가 아 신향이라고 부르지. 그지? 향촌에 새롭게 성장한 애들. 신향. 단 얘네들이 일부긴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위상이 강화된다. 그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기는 거지. 예? 옛날에는 머리를 땅에다가 대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엉덩이가 하늘로 향하게 그렇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양반 지나가도요 너 뭘 보느냐 이놈아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뭘 봐 양반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개기고 간다. 그래서 아 얘네들은 향촌 권력을 가지고 다투어요. 향촌 권력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 그래. 다툴 전자 써가지고 싸울 전자 향전을 전개하더라.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결국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분홍은 일부지만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지역별로 다 뭐 이렇게 70%대 60%대 이렇게 양반 후에 많이 편입이 되면 그러면 그만큼 다 위세 있게 떵떵거리고 양반을 했느냐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옛날에는 저 높이 올라가야지 양반 후에 편입이 됐다면 이제는 양반 되기가 너무나 쉬워가지고 요만큼만 조금만 돈 있어도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양반처럼 잘 살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고 돈이 조금만 있어도 양반으로 편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느슨해졌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 또 분홍들은 향안에 등재가 됩니다. 얘네들 향안에. 향안이라고 하는 건 원래 향촌에 있는 양반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비들의 명단을 노비안이라고 하고 반면에 향리들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향리들의 명단은 향안이 아니라 단안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요거는 향안.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명단. 요걸 향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 올려. 향안에 등재가 됩니다. 결국 뭐의 힘이야? 돈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향회를 장악합니다. 향회는 향촌의 양반들의 모임인데 향회를 장악을 해. 와우. 오늘날로 말하면 마을에 간의 아랫목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지. 얘네들이 돈 조금 있다고 중앙의 권반과 맞짱 뜰 수 있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향촌 내에서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티격태격하고 했다는 얘기죠. 시쳇말로 내가 시골에서 농농사가 잘 돼가지고 경운기 한 대 샀어요. 경운기 한 대 샀다고 먹고 살만해 해가지고 경운기 몰고 서울에 강남에 와가지고 삼성빌딩 앞에서 야 이건이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지? 예. 그래서 요게 바로 향전이라고 하는 게 요거구나. 향전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조선 후기에 얘네가 성장하면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표현 향전을 전개하고 향안에 등재되고 향회를 장악하고 하는 녀석 조선 후기만 쓸 수 있는 용어다. 그러니까 향촌 내부에서의 권력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중간에 이제 수령들은 얘네랑 또 결탁하기도 해. 수령과 결탁하기도 하고 뭐 얘네 수령과 결탁하고 그 전에 수령은 얘네하고만 결탁했는데 제지사족하고 얘네랑 결탁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관권이 강화됩니다. 수령권이 강화돼. 관권의 강화다. 수령권이 강해지는 거야. 수령권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수령들은 자기 말 잘 듣는 애. 물론 수령 중에서 구향이 자기한테 아부자라면 구향을 키워줘요. 반면에 구향은 그런데 수령은 상피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또 임기제도 적용하고 자기 출신 지역에 임명하지 않죠. 그럼 자기 출신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발령받아서 오면 구향과 제지사족은 여기서 150년 2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았던 위세 있는 애들이야. 제지사족은. 그런데 신향이라 하죠. 수령이라고 새로 와가지고 세금 좀 잘 내준 데 도와주시고 뭐 제 말 좀 따라주시고 이렇게 위세를 부리면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쩌쩌쩌쩌쩌쩌쩌쩌 이제 이렇게 기분 나쁘지, 그지? 그래서 이제 티격거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얘네들은 어, 돈도 매겨줘, 어, 말도 잘 들어, 뭐 이렇게 협조해. 이러다 보니까 아, 적은 또 동지긴 하지만 얘네하고 기분 나빠하는 입장이라면 아, 수령과 또 결탁하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수령하고 많이 좀 결탁하는 요소가 생겨요. 결국은 관권이 강화되면 여기서 관권은 수령하고 향리입니다. 수령 플러스 이제 관권의 강화는 수령 그다음에 그 밑에 향리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강화되는데 이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중앙집권이 강화돼. 장점은 중앙집권의 강화. 요거는 장점인데 폐단이 있어요. 폐단. 그게 뭐냐? 폐단은 단점은 수령이라든가 향리의 수탈이 심해져. 향리의 수탈. 이게 심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바로 춘향전이에요. 그죠? 춘향전. 내 인연 수청을 들라. 뭐 이러면 오바했네. 춘향전. 그래서 아, 이게 문학 작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다 그 현실의 반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를 또 여러분 이제 공무원 시험 때 배울 때 물론 고전 문학이라든가 현대 문학이든지 모든 문학 작품도 현실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배경을 봐야지. 역사적 배경을 보고 작품을 이해하면 아주 쉽겠죠. 뭘 얘기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 향촌에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지 사족들은 위상이 약화됐기 때문에 스스로 위상을 강화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위상이 약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촌락단위 지배력으로 약해집니다. 아, 이제 촌락단위의 지배력으로 약화된다는 얘기야. 이제 촌락단위가 포인트입니다. 그 전에 16세기는 어땠어요? 군현 단위로 지배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현 단위에 딱 자기 말 한마디면 쭉 애들이 막 다 고개 숙이 벼 숙이듯이 숙이는데 이제는 촌락 단위 지배력으로 이제 약화됐기 때문에 예전에 16세기 같으면 군현에 가가지고 어떤 군에 가서 뭐 여기 정시용이라는 선비가 어디 사시오? 딱 그러면 어우 그분 거기 사시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이제는 조선 후기에 군현 단위에 가가지고 군 단위에 가가지고 여기 뭐 정시용이라는 선비 어디 사시오? 그 뭐 누구요? 뭐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 해가지고 동네 근처 가지 가서 여기 정시용이라는 선비 집이 어디요? 아, 저 집이요? 뭐 이 정도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약화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걸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강화 시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동성촌락을 만든다든가, 동성촌락 같은 성씨끼리 이제 마을을 이루는 형태를 동성촌이라 그래. 동성촌락을 형성한다든가, 주로 이제 18세기에 많아집니다. 자, 이런 표현, 동성촌락, 안동 김씨 집성촌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아. 또 연일정 씨 집성촌, 괴산연 씨 집성촌 이런 것들 뭐. 그 안동 김씨가 모여 살고 있는 뭐 백가가 막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나 같은 뭐 연일정 씨가 한 집이 거기 낑겨 살았다 이런 도로 밟고 지나가기도 힘들어. 환장하죠. 이게 자기네끼리. 그 다음에 문중을 강화하고 사우를 남설하고 사우는 사당입니다. 자기 집안에 사당 같은 걸 딱 뽀다고 이렇게 세운다든가 족보를 강화하고. 그지? 예, 족보를 강화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한 내용이구나. 이거 역으로 보면 뭐야?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은 제지사족은 구향의 위상이 약화됐기 때문에 자기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포인트는 또 이제 여기다가도 둬야 되고, 그지? 예. 자, 그러면 저기 밑에서 가장 빡도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가장 빡도는 애들은 몰락 양반입니다. 예, 서울에서도 몰락, 지방에서도 몰락, 몰락 양반. 얘네들 우리가 잔반이라고 하죠. 잔반. 그 잔반들이 가장 혁명적 기질은 있게 되지, 그지?
이 글은 읽어서 뭔가 세상의 이치와 변화, 변동 뭐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는데 현실은 이런 식 밥을 굶고 있어. 그러면 빡돌겠지. 이런 지금 이게 지금 나 제대로 된 나라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잔반들은 사회 변동을 주도해요. 사회 변동. 사회 변동. 그러니까 머리에 든게 없으면 사회 변동도 어려운 부분이야. 사회 변동을 주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도 일그러진 영웅들이 있죠. 반에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반이 한 30명 정도씩 밖에 뭐 중고등학교 때는 없지만 저희 때는 한 70명 정도 됐기 때문에 한밤 완전 콩나물교실이었습니다. 거기에 67번, 65번 이상은 아저씨였어요. 다 그냥 이미 성장 끝난 애들이야, 이미. 저는 항상 한 34번에서 36번 때 중간 정도 키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걔네들은 그냥 도시락도 안 싸옵니다. 숟가락도 안 갖고 와요. 그냥 들레들레 와가지고 애들 밥다 뺏어 먹어. 그리고 때려. 맛없다고 때려. 지는 안 싸우고 반찬 맛없다고 때리고 고기 안 싸웠다고 때리고 뭐 1번부터 그렇게 뺏어 먹죠. 도시락을. 옛날에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영화 뭐 말죽거리 잔혹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얘기. 교복 입고 까만 교복 입고 틱틱거리고 애들끼리 싸우고 그땐 또 싸워도 좀이 고전적으로 싸웠어. 주먹으로 싸우고 맷집 강하면 좀 이렇게 좀 이기고 요즘같이 툭하면 뭐 흉기 꺼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치졸하게 흉기 가지고 주먹 대 주먹으로 이렇게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사회 변동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인데 잔반들이 근데 그중에 이제 의식 있는 애들이 좀 개기는 거지. 그지? 근데 분노는 있는데 개기지 않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의식 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좀 공부 조금 약간 하는 애들, 요런 애들은 좀 개기기도 한다. 제가 좀 그런 측면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개겼다가 결국 어떻게? 맞아요. 맞아도 한번 개겨줘야 얘들이 또다시 때리진 않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좀 개겨주는 부분은 있다. 맞더라도 사회변동을 주도한다. 자, 작은 사회죠. 교실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들기일으킨 사회변동이 어떤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됐는데 첫째, 홍경래가 계기더라는 거. 이것도 이미 했었습니다. 홍경래의 봉기. 어떤 사람들은 다 난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난이라고 안 합니다. 봉기라고 하고 항쟁이라고 얘기해야지. 1811년 어디? 평안북도 정주인매. 정주. 그지? 정주 하면 또 이제 뭐가 또 떠오릅니까? 정주성. 뭐 이게? 정주. 우리 저 고조선의 어떤 세력 범위이기도 하고 미속리식토기라든가 발견되는 의주 밑에 문제고 정주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재우. 몰락 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한다 말이죠. 그죠? 동학 창시 창도. 요거는 1860년 이거는 경북 경주입니다. 경북 경주가 되죠. 요거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돌려치기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경주인데 동학 농민 전쟁 때문에 맨날 뭐 전라도 지역에서 이러면 또 그렇게 문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에요. 경주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세 번째 경상우 병사. 병사는 이제 군권을 담당하는 애죠. 육지에 경상우 병사 백락신이라는 요 개새가 가렴주구 아주 폭정이 심했기 때문에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들고 일으켜요. 유계춘 진주에서 진주 농민봉기. 농민봉기 특히 세도 정치 시기지 않습니까? 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할 때 요거는 1862년에 어디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음에 여기는 종주 여기는 경주, 여기는 진주 이렇게 전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 그런데 1862년이 임술련이 말아 임술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술련 간지로 임술련이긴데 이때 유계춘의 진주 농민 봉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국 70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죽여라 죽여라 주창 들고 막다 죽였어. 전국적인 밀란으로 확대되는데 이걸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 임술 농민 항쟁 혹은 농민 봉기. 1862년 전국에 전국 그랬을 때
공격 내에 봉기는 진압이 되고 최재호는 처형당하지만 이쪽에서는 뭐야? 아, 이때는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개혁하려고 나름대로는 하더라. 응? 그런 정도 꼭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에? 그래서 요거는 진압된다. 그지? 정부가 진압. 요거는 처형. 최재우를 1864년에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시켜요. 세상을 현혹시킨다. 백성을 기만하고 사귄다. 응? 사기친다 해가지고. 반면에 요것에 의해서는 영향으로 이제 어떻게 돼? 아,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더라. 삼정 이정청. 정을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요걸 교정청이라고 바꿔치기 해서 나온 적도 있고, 홍경래 봉기 때 정부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조심하셔야지. 여기서 이제 유계춘이 들고 일으킨 진주농민 봉기 및 전국적으로 터진 임술농민 봉기 연장선상에서 제주도까지도 항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 소수가 개기면 다 진압이 당한 힘의 원리로, 반면에 다수가 개기니까 지들이 잘못한 걸 알고 좀 개혁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피지배충은 연대해야 됩니다. 자, 요것이 바로 아 양반층이 급증하고 나타난 결과, 이런 현상까지도 이어지는구나. 결국은 양반층이 증가하면 또 이것에 의한 큰 덩어리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상민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민수의 감소. 상민수의 감소. 그러면 대다수 평민들인 상민들이, 상인이 아니죠, 상민들이 감소하게 되면 재정을 내야 되는데, 농민, 상인,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제 신량, 역천 이런 사람이 이제 상민인데, 상민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그런 현상으로 아 재정이 어려워져요. 재정 악화. 그러니까 재정 악화 때문에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뭐냐? 정부는 양인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상민을 해서 정부가 실시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도 합법적으로 있었지만, 노비 종목법을 쓰더라. 그지? 예, 노비 종목법. 종목법. 요거는 18세기 영조입니다. 예, 영조 때. 그러니까 노비 종목법은 원래 경국대전은 일천즉 천이었죠. 한쪽이 천하면 무조건 양천 교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노비하고 노비끼리 결혼하면 당연히 그 자식은 무조건 천하지만, 양인하고 노비하고 양인하고 천인하고 결혼했을 때는 무조건 노비였는데, 이제는 아 어머니 신분을 따른단 말이죠. 왜? 조선 후기는 노비종모법이 양인 처, 양처하고 몰락한 집안의 양인 처하고, 그 다음에 농사는 누가 잘지요? 아유 외거노비는 완전 농사에 대해서는 박사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신분제가 무너진 가운데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 양인 여성을 얻어가지고, 처를 배우자를 얻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해줘야지 양인이 증대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노비종모법은 양인 증대 정책이다. 조선 초기의 노비종모법은 신분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가 즉위한 다음에 1801년에 공노비 중에서 6만 6,067명을 해방시킵니다. 공노비 다가 아니에요. 공노비 중에 일부, 곧 내수사노비라든가 관청노비 중에. 그래서 공노비 일부를 해방시키더라. 일부 해방시킵니다. 이거는 재정 차원입니다. 또 국방 차원이기도 하고 군역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1801년 순조 때, 순조 때 이때 몇 명? 사노비까지는 안 되죠.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었고, 6만 6,067명이 해방되는 걸 제가 봤어요. 애들 좋대더라. 도망가가지고. 자, 이건 재정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오케이, 노비수 감소입니다. 노비수의 감소를 또 가져오더라. 는 거지, 그지? 정부도 실제로 관청 노비 중에서는 또 이제 운영비도 많이 들고 애들 뭐 밥 먹여줘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는 입영 노비를 이제 납공 노비로 많이 바꾸는 형태가 많아져요. 조선 후기에 입영 노비는 실제로 관청에 들어가서 일하는 애들이죠. 다른 말로 선상 노비라고도 불렀는데, 아 지방에서 선발해 가지고 상경시킨 다음에 실제로 일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선상 노비였는데, 이거보다는
이제는 납공로비로 많이 바꾸는 경우가 많다. 납공로비는 물건 갖다 바치게 하고 또는 관청 땅을 경작하게 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외건업비 형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증가한다는 거. 요것도 내가 한번 모의고사 한번 내봐야 되겠어. 조선후기는 납공로비를 입용로비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화했다. 이러면 거꾸로가 되는 서술이 되죠. 입용로비를 납공로비로 많이 바꾸는 현상이 많아진다. 이렇게 서술해야 되거든. 아주 조심해야 돼. 노비수의 감소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인층과 서민층의 지위 향상. 중인이라든가 서민의 지위가 향상된다는 얘기예요. 향상. 중인이나 서민의 지위 향상. 요것이 이네 가지가 조선후기 신분변동 양상입니다. 알았죠? 조선후기 신분변동 양. 겁나게 중요합니다. 겁나게. 지금 뭐까지 했습니까? 지금 향촌사회 사회변동까지 했어요. 이런 사회변동까지. 요것도 시험에 겁나게 잘 나와. 알았죠? 요거. 자, 그래서 조선후기 사회변동 양상을 이렇게 구조를 잡고 그런 다음에 책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았죠? 책으로.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책으로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여러분들 이제 666쪽부터 제가 자, 이 책으로 정리하는 건 이걸 구조해 놓은 것을 이제 다시 책으로 정리한 걸 확인하는 거니까 체크해 드리면서 어디 봐야 되는지를 확인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갑니다. 아셨죠?